안녕하십니까. 성계훈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남 장성입니다. 전남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서 대공경찰로 들어갔습니다. 대공경찰 들어가서 간첩을 잡는 활동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 중에 또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석사로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을 많이 하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찰도 아니고 체제에 대한 경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저를 도구로 활용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부족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우리를 했을 때는 하나의 성전으로 해서 완전 무결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그 동쪽으로 간 그것이 노드라고 그러죠. 노드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방황하는 자리입니다. 방황하는 자리.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진 그 자체가 죽음을 앞으로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우리 인간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계속 보살펴주게 됩니다. 보살펴주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주신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한쪽으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까지 5천년 역사, 6천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지 않습니까? 5천년의 역사인데 역사 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환란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왔던 그 환란도 굉장했었고 우리 쪽에도 상당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자녀로 삼으면서 이끌어가는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 한민족을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5천년 역사에 960번에 우리가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대단한 위치예요. 지금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원래 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완전히 대륙은 완전히 빨갛습니다. 대륙은 빨갛고 대륙 끝에 조그맣게 파란 점을 하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묻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묻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위치에다가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960번에 침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5천년 정도에 960번의 침략을 받았다면은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6.25 이후에 70년 동안 한 번도 침략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에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적인 천부적인 인권, 인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인권과 그다음에 인위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권이라는 딕테이터, 독재자들이 명령에 의해서 독재자들이 정해주는 그 인권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아니고 하나의 탄압이죠. 탄압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적그리스도들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인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천부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컴은 서로, 상호간, 그걸 뜻하는 것이고, 미니티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걸 합성으로 해서 보면은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살아라. 공동체 생활은 전체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전체가 서로 간에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 인권을 유지하면서 천부적인 인권을 살리면서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공산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경찰에 30년 동안을 그런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70년 동안에 한 번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까 인권과 개인의 인권, 천부적인 인권과 공동체 생활에서 그것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란 게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먹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70년 동안 한 번의 전쟁이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대로 그대로 발전을 추구해서 최초의 67달러라는 세계 가장 빈국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 7대 강국의 나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생각 깨어 계신 분들, 하나님과 같이 하신 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원래 그 조그마한 지구상으로 보면 조그마한 지점인데 그 먹혀 들어갈 그런 공산주의를 먹혀 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미동맹이라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꼼짝도 없이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을 거듭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까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우리의 싸우면은 주사파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북한은 지금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바로 김일성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면은 십계명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는데 북한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저는 붕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또 페르시아를 통해가지고 연단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평한 낙원이나 화합할 수 있는 화평한 나라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원래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게 죄를 범함으로써 이것은 연단을 받겠는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연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까 306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강주 안디옥교회 300용사가 지금 살아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계속 가다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현재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연단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주사파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는 북한을 지금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칼은 수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연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페르시아라든가 뭐 바벨론이라든가 그 큰 제국이었지만은 북한은 제국의 존재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듯이 하나님 마음만 먹이면 어느 때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적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 만큼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끝 지점에 있지만은 그 위치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도를 보면은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속에 조그마한 점 하나 있습니다. 점 하나 있는데 이 점이 파란 점이 점점 파도 치듯이 여울 치듯이 흘러서 중국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몽골을 넘어서고 러시아를 넘어서고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이스라엘까지도 우리 한반도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전달하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때나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종으로서 자녀로서 영접을 받으면서 세례라는 것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치인들까지도 엄청나게 흘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남 장성인데 전남대학교를 나오면서 강주 사태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남대학교 나와가지고 경찰 대공경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강주 안디옥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적지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강주 안디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문재인 죄인이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동안 목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입니다. 선택해서 강주 이 적지에서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연단을 받고 환란을 받고 소망을 향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영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사명,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우리 사명이 뭔지 아시죠? 지금 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에 그때 당시에 왔을 때 그렇게 이 선교 활동이 쉽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200만 명이라는 우리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준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강주 안디교회 여러분들의 힘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유토피아가 되는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문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